아, 지금 뭐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도 아, 오늘 그 나올 그 게스트들의 어떤 그 냄새가 느껴지네요. 네. 오래미 냄새가 나죠? 네, 아, 사실. 남자 냄새가 확 나네요. 8개월 만에 저희 또 출연 아이돌을 찾아준다는 거. 예. 그만큼 기획사에서 민다. 우리 주변 아이들 8개월 만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렇죠. 앨범 나온다고 해서 막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죠. 원샷으로 돌아온 우리 BLACKPINK! 야, 또 외계인이야? 아, 안 버렸어, 그거 외계인? 어? 안녕하세요. 우리 BLACKPINK 또. 아, 근데 우리 또 심창군이 지금 부상 중이에요. 부상 중이에요. 왜 어디가 이렇게 다친 거죠? 사실 임창군이 이제 그 시상식 중에 네, 그 다쳐가지고 넘어졌어요. 네. 지금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고 다쳐서 넘어진 거예요? 아, 넘어져서 넘어졌어. 괜찮은데? 뭐 어떻게 맞는 거야? 미스터 방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힘차고. 다쳐서 넘어진 겁니까? 넘어져서. 아, 넘어져서 다친 거죠? 미끄러져서 이제 그죠? 손가락이 부러지셔가지고. 어떡하냐. 컴백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멤버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저보다 힘찬이 형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야, 영국이 약간 심슨 같지 않아요? 심슨? 바트 심슨? 어. 이 친구는 데뷔를 예능으로 했기 때문에 했어요? 언제? 저랑 룰루랄라라고 얘가 말아먹었어요. 아기 좋네. 시원하게 말아먹었어. 근데 프로그램이 방송국에 없어졌다니. 네. 아, 많이 그냥 국밥집이에요. 야, 사실 봐봐. 왜냐면 이렇게 둘이 봐봐. 아, 네. 오래 가잖아. 그럼 이렇게 했는데 몇 달 갔어요? 8주. 8주면 우리 예상했던 이 프로그램이 8주짜리였는데 전로는 많이 좀 밝아졌네. 턱받이도 뛰고. 어? 많이 밝아졌어. 전로는 평상시에 이렇게 침이나 이런 거 좀 잘 흘리나 봐요. 턱받이가 있어. 아, 그런 거 같아요. 두 장씩이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많이 이제 좀 밝아지고. 야, 그리고 니네 회사에서 기사 쳤더라. 아이돌 수상 대회 나랑 너랑 20살 차이라고. 아, 니네 회사에 네. 친 거지? 네, 그럼. 사장 오라 그래. 당연히 저쪽에서 쳤겠죠. 우리는 회사가 없는데 누가 쳤겠어. 난 안 치거든. 근데 사장님한테 그래. 아니 뭐 잘 봤다고. 되게 가수 참 많이 아끼신다고. 그리고 우리 피에스타의 그 체스카가 네. 우리 젤로 또 좋아한다고 영상 편지도 보냈는데 봤어요? 있어요, 봤어요. 팬들 보여주죠? 넌 어떻게 다 기억해 그걸? 아니야, 내가 저런 좀 특별하게 생각해. 나 또 체스카인가요? 젤로야. 젤로야. 네가 너무 좋다. 네가 너무 좋다. 가면 돼. 체스카 영상 편지 봤어요? 네, 봤습니다. 어땠어요? BLACKPINK가 괜찮구나, 걸그룹한테. 아, 인기 많아요. 아, 너무 좋아하더라고, 다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놀이공원... 빨리 준비해, 빨리 준비해. 좀... 됐어! 제가 봤는데 저희가 스케줄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남다르죠. 그래. 네, 근데 젤로가 딱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약간 옷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거나 약간 의식하는 게 없지 않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젤로 귀엽네. 오케이. 근데 체스카가 누나잖아요. 아, 네. 근데 누나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뭐예요? 막내로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으신다. 진짜 풍부만 올리고. 근데 저희가 그 기사를 약속하셨죠, 여러분들이. BLACKPINK 신인상을 타면 상의를 탈의하겠다 라고 공언한 적 있습니다. 상의를 탈의한다 이거다. 하이탈입니까, 그러면? 하이탈은 뭐야, 그러지. 그러면 근데 신인상 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8개... 정말 아무리 연예인 DJ도 4번은 까세요. 50% 연예인 DJ 하도록. 한 번도 지금 BLACKPINK 복근을 본 적이 없어. 나 같은 몇 번이면 다 까. 아니 그 복근 공개를 하셔야죠. 약속하셨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러면 내가 사진에 한번 보겠습니다. 걔는 몇 번 갈 거 아니야. 저희도 정말 네. 괜찮은 복근만 네. 공개하고 싶어요. 제가 위쪽 볼게요. 네, 저쪽 볼게요. 네, 저쪽. 젤로 일로 와봐. 젤로. 얘는 없다. 얘 안 돼? 얘 안 돼. 얘는 애기야, 애기. 애기, 애기. 자, 태현이. 얘네. 윤. 너 안 만들었어? 활동 애들이 장착을 안 했어, 영도 씨. 자, 영재 봐봐. 쟤도 없는데. 잠깐만, 영국이는 좀 있나? 오.
그래, 영국아, 그 너만 하자. 야, 네가 의외야. 저요? 다른 애들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다른 애들은 완전 그냥 뭐 일자네. 관리하자. 연예인은 관리해야 돼. 몸이 재산이야. 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니네 팀 할 건 그랬다. 어? 야,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박영구, 영구구만 네. 살짝 이렇게 본인들이 내뱉은 말을 지키는 그룹입니다. 우리 네. VIP. 자, 복근 공약! 시원하게 그냥, 확 그냥. 아, 좋다. 자, 여러분,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자, 어디였어, 위에 거? 여기요? 자, 하나.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아, 지키는 그룹이에요. 됐네. 아, 됐어. 네. 약속 지켰다. 이번에 원샷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어떤 곡입니까? 네, 원샷은요. 네, 저. 멤버들한테 실제 경험담이 녹아있는. 네, 그 저희 타이틀곡 원샷은요. 네, 그 인생에 찾아오는 이제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항상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라고 이제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요. 그 나머지 세 분. 아, 이거 무슨 경호실 오고 다니고. 제주도처럼 있어요. 편하게 있어요, 편하게. 편하게 있어요, 편하게. 프리하게 있어요. 힙합팀 아니에요? 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냥. 우리 프리하게 해요. 우리 팀 리더야. 우리 정말 듀티 프리하게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저도 잠깐 뮤직비디오 봤는데 퍼포먼스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팔굽혀펴기도 있고. 네. 가장 그 중심을 둔 그 우리가 안무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무릎 꿇고 막. 이제 자세 자체는 이제 약간 굴복적일 수 있는 자세인데 네. 이제 눈빛을 통해서 이제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약간 그런 춤인 것 같아요. 아. 네. 이 안무 제목은 뭔가요? 아, 제목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 그럼 저희가 한번 보고 정해드려도 되나요? 아, 오케이. 5, 6, 7, 8. 야, 어요.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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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분명히 굉장히 굴복적인 행동일 수 있으나 눈빛은 굴하지 않다 그러는데 눈빛을 볼 수가 없어요. 다들 이러고 있어가지고 너무 화목해 있으니까. 야, 어요. 야. 용국이가 제일 깊게 받고 있어. 울기란 말이야. 팬들은 용국이 얼굴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다시 좀 제대로. 5, 6, 7, 8. 1, 2, 3, 4, 5, 6, 7, 8. 1, 2, 야, 이거 피아라 지금 피아라 세븐 에이 야 아, 이거 아 피아라이 댄스네요. 예, 피아라이 댄스네요. 피아라이 예. 예, 그럼 군대에서 총 쏠 때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총 쏘잖아요. 아. PRI 티나고 알맹이 이가지가 아 근데 춤이 굉장히 신나네. 이 정도면 진짜 신나는 거예요? 보이그룹 춤추고 이 정도면 그냥 진짜 신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춤도 봤으니까 원샷 이 곡을 가지고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번에 뭐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통과를 예상합니다. 영국 씨, 한 번에 바로 성공하겠죠? 네, 잘 수 있습니다. 그죠? 영재군? 제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재군이 내가 뭐라고 놀리지 않았나요?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이제 옛날에 서생 선생님처럼. 그럼. 아 그러니까 송지현이 챙기는 거야. 그럼. 자, 오늘 랜덤 플랫 댄스 원샷 랜덤 플랫 댄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역시 아 군무 좋다. 아, 그래. 자, 또 바뀌어. 또. 제가 봤어요. 아, 저는 내가 봤어요. 이리 와. 이리 와. 틀렸어. 진짜. 틀린 게 아니라, 형도 잘 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그나마 사장 받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 물론 저한테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주시는 거겠죠. 아, 왜 저한테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날 만나잖아. 아니 이렇게 하면은 자기 파트가 나왔으면 최소한 입은 뻥긋 돼야지. 아니 이 친구들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왜 립싱 안 해? 사실 싱 해야 돼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뻥긋 나 버렸어요? 아니 이러더라고. 야, 죄송합니다. 야, 아직 그 연습이 안 돼서. 아, 야.
표정 물밀한 말이야. 볼게요, 볼게요. 네. 자, 음악 주세요. 죽을 아마 그냥 아우 뒤에 무대 뒤에 가면 쓰러지겠는데 안 그래요? 좀 힘들긴 힘들. 그죠? 이건 좀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좀 물론 본인들만의 색깔도 있겠지만 대중들한테 좀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감은 없나? 네, 이게 우리... 저희 BAP 스타일이라서 항상. 아 근데 청소년들은 죽지. 청소년들은 이거 쏴대는데 막. 약간 서든 어택 댄스인데. 자, 알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BAP와 함께하겠습니다. BAP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쓰는 프로필! 아, 우리 또 8개월 동안 어떤 프로필이 수정이 되었는지 네. 우리 BAP 또 한 분 한 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빛이랑, 이거랑. 기름 좀 발랐네. 이때 머리가 훨씬 난데. 네. 지금 이제 이 머리로 컴백할 건데, 왜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바트식 선생님 자꾸 생각나네. 나도 그러고 영국군이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별명이 방부사인데요. 어떤 미션에도 늘 웃으면서 지금 다 보셔서 알겠지만 늘 이렇게 유유자죠. 제가 그러면 힘든 미션 하나 쳐도 될까요? 진짜로 인상을 안 쓰는지. 아.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또 화한 내기로 유명한 우리 미스터 방이니까 우리가 또 그만큼 또 팬들한테 인식을 해야지. 뭐야? 네, 기마 자세를 해주시고요. 기마 자세? 기마 자세. 네. 한 번도 찡그려본 적 없죠? 한 번도 찡그려본 적 한 번도. 손 받아보고. 오! 한 번도 찡그려본 적 없어요. 이게 거의 그 소림사에서, 아, 잘 알죠? 무술 영화 할 때. 다리 좀 내리세요. 다리 좀 내리세요. 이거 어떡해. 우리 용국이 또 올해 저 좋은 예능 프로그램 하나 고정하는지. 자, 용국 머리 들어야죠, 머리, 머리. 한 번을 찡그린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찡그린 적이 없대요. 자, 이 상태로 다음 분을 젤로. 아, 추천기, 추천기. 안 돼요? 물이 다 들어있어. 일부러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예, 괜찮습니다. 떨어뜨렸잖아요. 화를 안 내네. 안 내요? 네. 화를 안 내요. 끝까지 우리 젤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마이크. 우리 젤로 할 때까지만 해줘요. 왜냐면. 잠시만, 인상 쓰는 거야? 인상 쓰는 거야? 화를 안 내요? 죄송해요, 저희 작가진들이. 아, 네. 이걸 꼭 한번 시켜보고 싶었대요.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했대요. 다른 멤버들 진짜 우리 영국이 한 번도 화내는 거 못 봤어요? 영국 형이 진짜 무서운 게 그런 욕을 안 하는데 무거운 아빠 무겁게 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무서워. 어떻게 하는데요, 동생? 되게 작게 집중해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되게 갑자기 쌓이지. 오늘 녹화들 중에 우리 영국군이 좀 한 분만, 한 분이라도 인상 쓰게끔 제가 한번 내가 화내게 할 거야. 해보겠습니다. 근데 넌 잇몸이 너무 까맣다.
웃어? 광고사네, 광고사. 우리 막내 첼로. 40도 성장판이 열려있는 첼로예요. 준홍이.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싶어요? 저요? 네. 아니, 별로 큰 욕심은 없는. 첼로야, 이게 검색어 1위야. 야, 저 혼자면 검색어 1위에 오를 수 있는 거야. 이리 와. 어. 이거 하면서 팬들한테 아, 얘기하면 돼. 1위 네. 오르고 싶어요. 1위 오르고 싶다. 이거 많이 힘들다, 이거. 손, 손, 손. 젤로 키가 커가지고 또 네, 다리가 들어가지고. 오, 오. 자, 이번에는 어깨에 나갈게요. 오. 어깨에다가. 떨린다, 떨린다. 아! 어,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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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니 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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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이런 걸로 검색어 올라 그러지 마. 젤로 바닥 이런 걸로 검색어 올라. 이거, 야, 넌 그냥 검색을 할 생각 하지 마. 됐어. 이거 충분해. 젤로야, 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1위 한다니까. 아, 어, 너무 좋아해서 내지 말고, 알았지? 네, 쑥스름이 많아서 말, 먼저 말 걸어본 걸그룹에 한 건 없어요? 네. 에? 다른 분들은 어때요? 다른 분들은 걸그룹하고 많이 말도 걸고 합니까? 저희가 유일하게 아는 걸그룹이 시크릿 스님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 산에. 네. 야, 거의 그 보이그룹계의 혜민 스님이군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1타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이 아닌 다른 걸그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걸그룹 말걸기법을 여러분들의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피커의 우리 보현양 나와주세요! 어? 쉽지 않네? 우리 BAP의 힘찬 군이 그렇게 보영양 팬이라고. 보영양을 좋아한대요, 힘찬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걸그룹 나왔으니까 우리 젤로군부터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한 번도 말 걸어본 적이 없대요. 젤로군, 편하게 누나니까 인사 한번 나눠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라고 젤로야? 편하게, 편하게, 아버지! 아니, 사실 저희가 진짜 오실 줄은 몰랐던 게 제가 용국이 형한테 아, 스피커에 어떤 분이 오신다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영을 모형으로 보신 거예요, 용국이 형이. 아, 그냥 모형을 놓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근데 들려왔다 어제 저한테 아, 형, 그분 나이 많으시죠? 아, 그럼 제가 이보라고 불러야 돼. 오, 상대적! 오, 상대적! 별로야, 너 무슨 얘기가 아니네. 에서 가장 걸그룹에게 어필되는 남자를 뽑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이 매력 발산을 하나씩 해서 우리 보영양이 BAP의 멤버를 한 명 뽑아주세요. 자, 네. 어떻게 누구부터 가? 노래할래요? 네, 노래하겠습니다. 노래, 노래. 자, 우리 보영양을 위한 세레나데. 지금 이 순간 I love you. 누구부터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말밖에는. 아까 봐, 지금 쳐다보더라. 진짜 해프다 얘가. 자, 우리 영재군. 저도 노래하겠습니다. 노래, 아, 노래 좋지. Love, so many things I've got to tell you. 저, 그, 우리가 공부하기 힘드니까 가요를 좀 안 돼요? 어, 진짜 떨리나 본데? 야, 이게 무슨 뭐 벌써부 코리아니? 뭐, 내가 너를 잘 본다고 놀고 이런 거 아니야. 저도 사랑 고백을 하겠어.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너무 떠는데, 영재야? 야, 너 형도이랑 비슷하게 떠는데? 바이브레이션 잘 되네. 종호. 그냥 춤 하나 할까요? 네. 춤 하나 할까요? 아, 종호는 아, 춤이지. 종호는 춤이지. 자, 음악 주세요!
총 쐈네요. 쐈네. 막판 총 쐈네요. 아까부터 계속 방금 웃고 지금 막 고민하고 있더라고. 뭐 할까, 뭐 할까. 결국은 애교 하겠죠. 애교죠. 심순아, 애교. 어, 심순이. 애교. 빠지, 쎄, 네. 야, 야, 잠시만. 야, 멍이 있다고, 너 왜 그래? 이거 왜, 야, 뭐해? 야, 쟤는 총까지 쐈는데. 되게 좀 의심스럽다. 나 왜 그래? 다시 한번 보여줘봐. 5, 6, 7, 8. 브이. 브이 한번 했고. 브이. 브이. 야, 마. 이거 저번에 끝난 거야? 얘는 바닥을 뛰었는데? 저기요, 다시는 저 친구랑 상종하지 마. 아, 어, 저 친구 아주 그냥, 어? 자, 우리 보영이 형 걸그룹 뽑은 VIP 최고의 매력남은? 방영구 씨. 자, 우리 방영구 군에게 빨리 인증샷 한 번. 두 분이서. 편안하게 어깨 동무를 하든. 예. 아, 저 말고요. 영구 군하고. 자, 인증샷 하나. 다정한 인증샷. 자, 친해졌다. 우리 친해요, 우리 친해요. 하나, 우측. 둘, 셋.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너무나 편한 진행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걸그룹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뭘 물어보는 거야? 야, 뭐 한 게 있다고? 걸그룹하고. 총을 쐈구나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박물란 씨. 네. 아, 재밌었고요. 와, 사실 뭐 좋아해도 나올 때마다 형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네, 아, 정말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지금까지 BAP였습니다. 안녕하세요.